캐논 EOS R6는 전자식 셔터에서 약 초당 20프레임, 기계식 셔터에서 약 초당 12프레임의 뛰어난 순간 포착 능력을 갖춘 기종입니다.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겠는데요. RAW 20연사 세팅 상황이 되겠습니다. 촬영을 하고 바로 재생이 연속 촬영 버퍼가 지금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있는 중에도 재생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82매가 촬영이 되는데 중간에 한 2매나 3매 정도 빼면 78매 정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JPG 촬영을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JPG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0매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1000매 이상 찍으려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중간에 멈췄고요. JPG 촬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당히 우수한 지속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RAW 플러스 JPG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매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RAW 설정으로 바꾸겠고요. 이번에는 12연사에서 RAW입니다. 4매 정도가 좀더 촬영이 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약 132매 정도 촬영이 되었는데 한 126매 정도 연속 촬영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피 촬영하겠는데요. 제피 촬영 뭐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00매 정도까지 연속 촬영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JPG 연속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EOS R5에 비해서 RAW는 RAW+, JPG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낮지만 그렇게 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JPG 촬영에서만큼은 확실히 앞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AW+, JPG 촬영입니다. 100매 정도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뭐 사양상의 부분보다 조금 떨어지게 나왔는데, 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의 성능에 따라 좀더 속도가 가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의 고속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렉사 메모리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렉사 메모리에서 속도가 연속 촬영 지속 매수가 2000X, 렉사 2000X 메모리에서 아주 사양상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16 67X 메모리도 좀 호환성이 좋지 않은 듯 하고요. 그 외에 고속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관련한 리포트를 좀 보시고 메모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